입장에서는 참 굳이 이걸 말 안 해도 되는데. 그래서 이 아들내미가 80점, 100점 맞았어요. 어우, 좋겠다. 자기네는 100점 맞아서. 애 아빠가 서울대잖아.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. 서울대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. 애 아빠가 서울대잖아. 기절하는 거예요. 아니,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빠 서울대. 뭐, 아니, 결혼 10주년이 돼가지고 남편이 뭐 기념으로 반지 사줬다?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어우, 좋겠다. 이렇게 되는데 꼭 특정 브랜드에 얼마짜리 그 액수를 꼭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아이가 네.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들어오잖아. 안녕! 어, 정말 오랜만이야. 가방도 있고 이렇게 어, 잘 왔어. 아, 반갑다니. 이렇게 낳잖아, 우리도. 예, 오랜만이다, 예. 아, 약간 양념했어. 요즘 가장 기본은 핸드폰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카스나 페이스북에 오면 꼭 나이가라 폭포 뒤에 빼고 그럼. 여기 폭포는 왜 이렇게 시원할까? 뭐 그런 사진에 꼭 등장하는 게 여자도 이렇게 가슴팍 보이게 막 사진 막 이렇게 찍잖아요. 가슴 네. 보여라. 이렇게 너무나 눈물잖아. 아니 이렇게도 찍는데 이렇게도 찍잖아요. 술 먹고 남자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. 우리끼리 보는 건데 남자 쪽에 이렇게 돌려요. 어~ 사진을. 어~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남자를 계속 술 먹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. 어, 뭐 봐! 막 이러고. 뭐 봐! 너무 싫어. 이런 얘기를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슬퍼지려고. 언니들 얘기를 계속 듣다가 우리 황청석에 있는 언니들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. 한 분 얘기만 들어볼게요. 아, 저는 친구랑 같이 쇼핑을 갔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서 가격표로 봤는데 어, 제가 학생인지라 좀 가격 면에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친구 와서 가격을 보더니만 어, 이거 네가 사게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서 고민 줄 알았더니 야, 자고로 여자는 가방은 사는 게 아니라 선물 받는 거야. 이러는 거예요. 남자인 내가 때리고 아니 그럼 도대체 너 나는 누구한테 그런 가방을 선물을 받냐? 그랬더니 아, 난 이번에 오빠가 땡땡 브랜드 진짜 학생이 들기에도 약간 좀 비싼 거. 네,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브랜드 처리해드릴게요. 궁금해 죽겠어요. 뭐 그 가방을 사더라고요. 학생이 루이비죠. 네. 아, 뭐냐 기념일이야? 아니면 네 생일 다가와서 사준 거야? 했더니 아니 그냥 내가 들기에 어울려서 그냥 사준 건데? 약간 슬퍼져서 방청객분들에게 이야기를 부탁드렸는데 더 슬퍼지네요. 그래서 많이 슬퍼지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국내산 신선육 한돈 햄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것도 자랑해요, 자랑이요. 그런 자랑은 괜찮아요. 이게 남자가 생각하는 여우짓이랑 여자가 생각하는 여우짓이랑 이게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. 네. 분명히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커플들, 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. 부산 우리 남자들이 또 저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. 보시죠. 어떡해. 괜찮습니다. 난 몰라.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? 후미오도 울고 갈 여자들의 앙큼한 여우짓.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은밀한 기술. 여우짓의 눈먼 남자들을 위해 실험녀의 유혹이 시작됐다. 오빠, 홍대가 어디예요? 애교에 스킨십까지 여우짓 2종 세트로 무장한 실험녀가 길을 물어본다면 실험녀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첫 번째 커플. 저기 혹시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아, 저 여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저기 뭐지? 홍대 입구요. 8번 출. 그렇죠. 혹시 발음이 어떻게 가야 돼? 혹시 저기 어 아닌데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갔어. 아, 저, 네. 저 식당 저기요. 베이커리. 저기 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. 왜 우리한테 이래요 자꾸 베이커리 쪽으로. 실험녀의 여우짓 이한타의 넉다운 직전이 된 첫 번째 남자. 임자 있는 남자들에겐 기쁘면서도 슬픈 이 상황. 첫 번째 남자의 대답은 인생 극장 못지 않은 고민 끝에 내린 남자의 결단. 아니. 어떡하지? 도와주세요.
상사가 있는데. 네, 거기 벨코리로 갔다 왔는데. 갔다 왔는데. 이미 먹었어. 감사합니다. 제 눈치 봐서 그런 거 같아. 보여가지고. 아니, 보여. 알죠? 보이죠? 보이긴. 아찔한 여우짓 실험에 초대된 두 번째 남자는 저기 저 죄송한데 잠깐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? 네. 아, 지금 제가 여자친구가 멀어진 틈을 타 스킨십을 시도한 실험녀. 하지만 이 남자 심상치가 않다. 저기 베이커리 쪽으로 3번 출구야. 네, 저기, 큰 길 롯데 시네마 쪽이 저기가 홍대 3번 출구인가 그럴 거예요. 저기 롯데 시네마 보시나요? 근데 제가 네. 거의 갔다 왔거든요. 아, 그래서. 갔다 오셨어요? 네. 네이버는 있는데. 네, 이건가요? 네, 근데 뭐 실험녀의 끈질긴 애교 공세에 무너진 이 남자. 여자친구도 뒤로 한 채 길 안내 푹 빠져버렸다. 너무 추워. 오늘 싸웠겠네. 역시 여자의 여우짓을 이겨낼 남자는 여기서 바로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? 지하, 지하, 지하 쪽으로. 이후에 지하 쪽으로. 3번 출구로 사는 거예요, 3번 출구로? 네. 계속 여자 저기 그 실험녀분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신경 쓰이죠. 그래서 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차라리 여자친구 가운데 세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끌어서 당겼어요. 여기서 생긴 또 하나의 궁금증.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들은 실험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? 우린 영혼도 준다, 영혼도. 죄송한데 길 좀 물어도 될까요? 네? 이미 우와, 저 혹시 홍대 입구에요? 최고라고 좋아해. 아무 짓도 안 했는데. 저절로 가시면 이렇게 차도 나와요. 네. 오른쪽 가시면 홍대 입구 9번 출구 나와요. 아 진짜. 아 근데 아까 어떤 분은 저쪽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저쪽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아 어떡해. 어떡해요. 그 역으로 어쨌든 가시려면은 네. 저 폰캐스트 저기로 가가지고 다시 네.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? 에코 빵빵한 콧소리에 이어 은근한 스킨십 공격까지 급속도로 흩날리는 눈빛 보이시나요? 대충 모르니까 이렇게 눈빛만 봐도 전해지는 이 간절함. 나도 안다고 하라고. 아, 데려다 주신다고요? 무엇이 이들의 늑대 본성을 일깨운 것인가? 그냥 눈이죠. 진심을 말해봐. 몸매? 몸매? 네. 몸매 중에서 어디? 아, 그런 거.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네요. 저기 저 죄송한데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아 지금 제가 여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친구가 저기 홍대입구역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막 돌아다녀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. 같이 가자. 아 같이 가. 같이 가자고. 뭐. 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? 아 네? 네 홍대입구. 아 그냥 그, 어디 근데 가시던 길이셨잖아요. 괜찮아요? 친구가 화냈는데. 아니야, 갔다 올게, 연락할게. 갔다 올게, 연락할게. 아, 이제 있잖아. 연락할게, 나왔다. 친구분들 같이 안 가도 괜찮아요? 연락할게. 아, 그래요? 아. 몰랐어. 몰랐어. 원래. 눈치니까. 여우가 없어야 여우짓에 넘어가는 남자들. 여우 없이도 속지 않는 방법. 언니들이 알려드립니다. 남자들은 애교에 약하네요. 네. 그죠? 맞죠? 그쵸? 맞죠?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예전에 제가 승무원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2월이나 3월 달쯤에 저녁 호주행 저녁 비행기를 타면 대부분이 다 신혼부부예요. 누가 보더라도 진주 꽂고 있고 속눈썹 달고 있고 미키마우스티 같이 네. 입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신혼부부거든요. 근데 승무원이 딱 다가와가지고 손님 음료 뭐 드시겠습니까? 하고 물어보잖아요. 네. 남자들이 우리를 안 봐요.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. 어머. 희한하죠? 어. 여기에 있는 여자가 탁 치면서 주세요. 딱 그래요. 남자는 승무원하고 얼굴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혼나거든. 혼나거든.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와서 야, 조도 안 가죠. 들어와서
들어왔어요. 우리끼리. 너무 아닌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저 홍대 실험에서도 그랬지만 길을 물어보잖아요. 오빠, 홍대가 어디예요? 아이핀가? 아니 그런데 모릅니다. 이거 가야 되는 거야. 그건 이상하잖아. 이상하죠. 굳이 자기가 안내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. 말을 더 말을 없는데. 말을 왜 듣고 남들 대부분이 설명으로 끝내려는데 계속 어떻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요 그런데 이쯤 했으면 그냥 가시죠 이러고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. 아니 다른 사람들 누가 봐도 딱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우짓 같은 게 느껴지는데 궁금한 건 왜 도대체 뭐 땜시 남자들은 그걸 모르냐는 거죠. 태훈 오빠, 우리 지연이 너무 예쁘죠? 예쁘지. 진짜. 아, 내가 봐도 진짜 예쁜 것 같아. 아, 왜 그래? 눈, 코, 입 너는 진짜 너무 예뻐. 진짜, 언아. 야, 너 눈 높다. 아, 진짜 너무 예뻐. 근데 너 코 되게 빨갛다. 아니, 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연이가 코를 조금 했어요. 조금 했는데 야, 겨울이니까 여기 빨개지고 진짜 빨개진다. 감기 걸렸어. 감기 걸렸어? 감기? 근데 지훈이 눈이 지금 너무 예�지 않아요? 지훈이? 그죠? 근데 눈이 약간 좀 충혈됐죠? 피곤한가? 쌍꺼풀 했던 게 눈이 떨어졌잖아요, 진짜로. 지훈아 미안. 나 왜 이러지? 에콩?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너 미쳤니? 약간 이런 거.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죽이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심한 건 이거예요. 나는 지연이가 너무 좋아. 지연이한테 우리 아빠 냄새 나거든. 아빠 냄새 나거든. 지연이한테. 너 담배 총 잡히니? 아 오빠 너무 추워. 아 오빠 너무 추워. 어디 들어갈까? 어디 들어갈까? 어디 들어갈까? 어디 가? 어디? 만난 지 2초 됐는데 어디 가? 어디 들어가? 어디 들어가? 자, 레디 액션! 오빠 추워. 옷 좀 벗어주면 안 될까? 뭐 이 정도는 당연히. 자, 오케이,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어깨 만지기 성공했고요. 네. 그리고 오빠 근데 오빠 근데 대본대로 하란 말이야. 대본대로. 왜 너 혼자 나가? 넘어갔어. 이미 영화도 이미 넘어갔네. 자, 우리 또 했어요. 눈. 오빠 근데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봐줘. 어디? 여기까지. 오케이. 이게 바로 나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아 하면서 조금만 더 와봐. 조금만 더. 입박수 한번 쳐볼까? 약간 그런 느낌. 입박수. 입크랩. 일단 여러분, 요런 게 남자들이 모르는 여우짓이었어요. 아셨죠, 이제? 확실히 알겠죠? 네. 이상입니다. 야. 이제 여우한테 절대로 안 넘어갈 거. 절대로 안 넘어갈 거. 절대로 안 넘어갈 거. 좋아. 그래도 떠는 거 봐. 씨가 싫어서 여자들이 나를 왜 덜 좋아하는지 이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더 싫어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도 싫어해. 왜 점점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죠? 조용하세요. 아주 대변인입니까? 무섭다.